예,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오리동에 있는 농지인데요. 인천 서구 공장이 있는 거네. 농지인데 그 무허가 공장이죠. 희한하네. 어떻게 농림지역에 공장이 있을까요? 농림지역은 공장을 못 짓게 돼 있는데, 이제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면 농림에 관한, 즉 농수산업에 관한 거, 그런 거 외에는 못 짓거든요.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 건축 팔레트 만드는 공장입니다. 팔레트 만드는 공장을 농림지역에다 해줬다.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봤더니 예. 일단은 건축 물량이 없는 거 봐서는 예. 불법인 것 같다. 아, 불법이다. 예. 그러니까, 불법이면 몰라도 정식으로는 못 짓게 돼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면 역시 못 져요, 공장을. 근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일단은 그 지역이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위치가 여기인데요. 이쪽이 지금 다 도시화가 지금 개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장 단지가 새로 생기고 그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이쪽이 앞으로 여기 도로도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지역지구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여기도 농지잖아요? 여기까지 농지입니다. 요거는요?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조금 여기 자연녹지? 초록색은. 그러면 딱 요거만 농림이라는 뜻인가요? 예. 왜냐하면 농림이 딴 걸로 바뀌려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다 우리는 한계농지라고 부르거든요. 한계농지. 근데 요 농림 전체의 크기가 6,000평 미만이어야 돼요. 요게 몇 평이지, 요게? 점이? 현재 있는 게 750평입니다. 750평이 얼마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넓이가? 점찍은 그만합니다. 그만해요. 예. 그럼 이건 6,000평이 넘겠네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잘안 죽입니다. 6,000평이 넘으면은. 한계농지법 1번이 6,000평 이하래야 한다. 넘으면 보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동안 보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농지였다가 바뀌어가지고 이만큼의 자연녹지로 빠지고 이렇게 모양이 좀 짜투리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다 이쪽이 다 농지였다가 공단도 생기고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생기고 하면서 이 공단, 이 아파트 누가 진 거예요? LH에서 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년에 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 안 지었고 LH가 하는 거죠. 여기는 그 인천시 개발해서 동부건설에서 앞으로 진다고 여기 계획 돼 있는데 여기 메트로파크 히트라고 그 네. 단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현재는 안돼 있는데 이게 지나면 뭐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되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길게 보신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길게 땅을 길게 봐야 되거든, 사실은. 몇년 정도 당장에 뭐가 한다면 매일 시름 걱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 보시면 어떨까? 10년 네, 정도 10년 보시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감이에요. 그 정도까지 이건 이런 건 감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3, 4년 내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판단 근거 없거든요. 그거는 없고 이 지형이나 이런 걸 봐서는 되긴 될 거다. 근데 이런 걸 내가 기대했다가도 안 된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다음에 도로는 있어요? 도로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여기 생기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럼 요거 생기면 요거랑 붙는 거예요, 우리 땅이? 붙지는 않습니다. 붙진 않고 맹지란 얘기. 예. 그럼 요번에 안 나가겠네 이거 맹지라 요번에 나가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 개발이 되더라도 여기는 맹지니까 안 나갈 것이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한번더 기다렸다가 한번더 기다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예. 그러면 한 가지 공장이 임차에 있는데요. 570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수 기준보다 한 2년 전부터 공장을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네. 대항력 칸이 빈칸으로 된거 봐서 이런 경우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죠. 대항력 있어요. 500만 원. 물어줘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거 무허가 아닙니까? 예 아마 이거 농사 치라고 할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갖고 오랜 말 없어요? 있습니다. 농사 치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철거해버리고 아예 철거해야지. 그건 물어줄 것도 없지. 나가야 철거할 건데 뭘 물어줘. 그런가요? 그렇죠. 나 철거할 건데 당신 내가 그걸 왜 물어줘. 불법인데. 이렇게 해보면 되죠. 진짜 철거해야 돼. 이거 허락할 거야. 정부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철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이 나가야지. 보증금 달라고 하게 되면 보증금 달라고? 500만 원. 이게 이제 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법대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차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땅 주인이 됐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난 그쪽은 건드리지 말고 임차권은 건드리지 말고 난 건물을 철거하겠다 하고 얘를 내보내는 거죠. 철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퇴거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거거든요. 또 그쪽으로 다가가면은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도의적으로 볼 때는 감정상 그 500만 원을 줘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땅을 살 만한 돈이 있고 저 사람은 갈 데가 없다고 치면은 감성적으로는 줘도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500만 원을 감안하고 금액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거 내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 세상을 사는 통찰력으로 보는 건데 몇 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도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본 땅이 요 땅이잖아요. 요 빨간 거. 이게 이제 문제는 농림이라는 거 아니에요. 농림. 예, 농림 지역은 진흥지구가 있고 보호구역이 있어요. 예, 보호구역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만 진흥구역은 힘듭니다. 거의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가 이제 왕기 신도시, 3도시 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여긴 검단 지구가 또 크게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양촌 일반 사업 단지가 생길 예정이거든요. 여기는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일반 사업 단지도 있고, 주변이 완전히 다 개발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멀리 보고 이걸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 마인드는 내가 좋다고 칭찬해 드렸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현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데, 농림지역이 딴 데로 바뀌는 방법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농림도 막 아파트 질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그렇게 구태여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 밥그릇싸움이라는 게 있죠. 원래 국토부가 있으면 농림부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은 우량 농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국토부 장관은 계속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 힘이 셀 것 같아? 국토부가 셀 것 같아요. 국토부가 셀 것 같지. 참 개발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지킬 수가 없어. 뺏긴단 말이야, 뺏기긴. 근데 뺏긴데 조건을 달았어. 어떤 걸 딴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 한계 농지란 말을 이용해서, 한계 농지. 농지로서 한계가 됐다. 이 말이야. 딴 걸로 바꾸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 말인데, 그 바닥, 전체 바닥이. 이게 전체 바닥이 이만큼이야. 지금 이만큼이 농림이야. 이게 6,000평을 넘어서는 안 돼. 그럼 농림으로 계속 쓰겠다는 거야. 근데 저건 언뜻 봐도 10,000평은 넘어요. 그래서 저거는 바뀔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그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농림 지역이 경사도가 높다. 계단론을 할 수는 없잖아. 요새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6,000평이 넘어도 될 수가 있는 특혜 사례가 있어. 또 돌바닥에 다 그런 것도 있겠죠. 밭도 못 해먹어. 이런 것들은 특혜를 줘서 농림이 딴 걸로 즉 관리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있지만 굉장히 그런 경우 아니면 힘들다는 거야. 저건 언뜻 봐도 힘들어. 누구나 다 보면 주변이 다 발전하니까 아 뭐 되겠구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지. 마인드는 좋으시지만 땅은 오래 봐야 오래 기다리는 게 맞는 거야. 그럼 10년 이상을 기다린다면 저번 날대로 될지 모르지만 지금 냉지란 말이야. 사실상 이게 보이는 이 도로들은 가보면 현황도로일 뿐이야. 비포장 정식도로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도 안 나오는 도로란 말이야. 저걸 기다리는 걸 막 찬성해 줄 수가 없었어. 물론 뭐 내가 저 땅을 대로 물리겠다 이렇게 하면 저 판을 봤을 때는 저기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나로서는 찬성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고 싶다니까 그럼 10년 이상 기다리려면 헌데 한 번 더 떨어지면 하라 했는데 누가 한 사람 딱 들어와서 이걸 또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말리지만 이 사람 길게 본다는, 이분도 길게 와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길게 본다는 그 마인드 자체는 내가 찬성한다. 하지만, 언제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찍어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내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나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나로서는 추천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기 불법 건축물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아, 그거. 그거는, 자, 저걸, 나도 답변하기가 힘든 거야. 전 재판장에 가서도, 즉 소송을 해도 판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저거를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걸 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 그럼 이게 집이 아니야. 집입니다. 뭐 그게 참 애매한 거야. 법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주택 뭐가 주택이지만 이 사람이 그걸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 돈을 냈단 말이야 누구한테인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맞잖아. 더구나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건데 돌려주지 마죠. 근데 이 땅 주인이 아 불법 이거 불법 건물이니까 나 철거하겠습니다. 그럼 철거와 임대차 관계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판단해야 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분도 똑같이 아 철거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쉬워 어려워. 재판도 똑같은 거야. 감정이 들어가 있어. 사회적인 어떤 문제성도 거기 같이 결여가 이제 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법대로 철거 나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비용 좀 주시죠 이렇게 나갈 것 같아. 결국 이사 비용이 500만 원이 그 보증금과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정이 찬성해 주길 바라고 500만 원은 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내보낸 다음에요. 좀 이쁘게 수선해가지고요. 비싸게 임차를 넣을 수 있을까요? 저건요. 누가 신고하면 철거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파주에 많았던 거야. 서울 외양간 같은 것들이 막 거기서 사람이 살아. 그래서 내가 저걸 철거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공무원이 자기 모가지가 달아나도 자기 철거 못한다. 공무원이 행정명령을 내가 내려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못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문산 파주에 저런 집이 천 집 정도 될 거다. 500개는 넘는다. 그럼 평행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 부셔야 되는데 마구간 같이 해놓고 사는 옛날 4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걸 다 부시려면 그 사람들 다 얼른 나가냐. 나도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도 그 못한 적이 있는 건데 그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땅주인이 되고 저걸 내가 멋있게 단장을 한다. 단장할 수도 있어요. 왜? 오래됐기 때문에 안 부실 겁니다. 부시지는 못해 행정적으로. 낙찰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들어가서 살죠. 저 부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묵인된 거거든. 묵인된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무허가도 번지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그런 기간을 주잖아. 무허가를 갱신해서 제대로 된 집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무허가 건물을 구제받아서 집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대수선을 통해서 번듯한 집으로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새로 지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대수선을 해도 한 2, 300씩 들어가요. 왜냐면 저긴 지금 맹지니까 새로 짓기에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대수선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기둥만 튼튼하면 괜찮겠는데 제일 문제는 기둥 아니야. 기둥하고 이제 양 벽들이 튼튼하면 괜찮겠는데 기둥이 튼튼할지 모르겠어요. 기둥만 튼튼하면 새로 대수선을 하면은 일단 집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